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가볍게 워밍업을 하자는 기분으로 자 산부인과 의사는 과연 분만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셋 다 자녀가 있죠? 있습니다. 자녀들 구성이 어떻게 되시죠? 딸 둘입니다. 금메달이죠. 딸 하나입니다. 가능성 있으시네요. 아직 밑에 뭐 뭘 낳아도 좋은 딸. 그쵸. 네. 그쵸. 제가 은메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했네요. 저는 아들 둘. 네. 훌륭해. 난 천국 갈 거야. 너네는 다 어디 갈지 몰라.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분만하셨죠? 저는 자연 분만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와이프는? 제 와이프는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원해서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제가 원해서 했죠. 선생님 왜 자연 분만 결정하셨죠? 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꼭 진통은 겪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자연분만이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자녀 계획이 셋째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그 다음에 셋째를 낳으려면 자연분만을 하면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연분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둘째나 셋째는 물론 저는 이제 자연분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산모들 보면 둘째나 셋째나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픈 거는 똑같대요. 진통을 할 때 아픈 거는 첫째 때랑 똑같은데 강도가 아니지 기간이 짧죠. 진통 그렇죠. 기간이 네. 엄청 좀 짧죠. 좀 더 짧고 굵게. 그렇죠. 짧고 굵게. 그렇죠. 아프고. 그렇죠. 선생님의 네. 와이프는 어떻게 분만하셨죠? 제 와이프는 자연 분만으로 이제 출산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다 보니까 와이프에게 자연 분만을 하면서 진통을 겪어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랑 살면 안 돼요. 제왕절개가 뭐 안 좋다, 뭐 아니면 좋다, 아니면 자연분만이 좋다 안 좋다를 할 수가 없어서 선택권을 와이프에게 이제 줬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자연분만을 했는데 자연분만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좋은 점도 많지만 둘째를 아까와 같이 이렇게 쉽게 땡큐 소리치면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진통. 네. 어떻게 하셨죠? 기억 안 나요? 두 시간? 네. 저는 유도분만 했는데 8시 반쯤 약을 시작해서 11시 17분에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수술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계획했던 만큼 진통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변태라니까. 변태야 변태. 저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이제 질 이완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요실금이 또 생기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자연분만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끝을 낼지 이 분만을 성공을 할지 네. 실패를 할지 맞아요. 아무도 몰라. 사실은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거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제일 크긴 했어요. 맞아요. 드라마도 스포 다 보고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 사실 식스센스 네. 결말을 알고 본 여자. 는 사실 실을 잡아서 이왕 태어날 거 팔자 좋게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저 자연분만인데 저희 아버지도 실 잡았어요. 아니, 맞추셨어요? 안 말해주더라고요. 아빠 실을 안 말해지? 이 실을 잡을 때 저는 철칙이 있어요. 정규 시간. 그치. 그치. 이렇게 마취과 선생님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시간 내로 그게 잡아서. 제일 좋은 시죠. 그럼요, 그럼요. 토요일에 하셨어요. 토요일에 정규였어요? 네? 그때 정규였다고요? 첫째를 제왕절개했을 때는 정말 날아다녔거든요. 다음날부터 완전 막 소변줄 빼고부터 막 엄청 잘 걸어다녀서 사람들이 되게 다 애 낳은 사람 맞냐 수술한 사람 맞냐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걸어다녔어요. 이게 제왕절개 하고 난 뒤에 걸어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빠르죠. 선생님도 제왕절개 한 사람들한테 많이 걸으라고 하시죠? 당연하죠. 오늘 수술하면 내일부터 걸으세요 얘기를 꼭 수술한 날 합니다. 왜 하시죠? 제왕절개 수술한 다음에 걸어야 회복이 더 빠른 걸로 돼 있고 근데 또 유착 들러붙는 것들이 맞아요. 생길 맞아요. 수 있으니까 물론 제왕절개는 유착이 많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유착은 잘 안 생기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
와이프는 자연분만을 했지만 친구들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좀 첫째만 나을 것, 한 명만 나을 거다 하면 제왕절개를 많이 권유해주는 편도 있어요. 저도 가끔 환자들이 자연분만 제왕절개 고민하면 사실 몇 명 나을 건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줘요. 폐암절개 부위는 통증은 어땠나요? 통증이 그 다음날 진짜 아팠는데 그때 선배가 오더니 요거 24시간이 정확히 지나면 안 아파진다. 24시간이 딱 지난 시점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떠셨나요? 제 와이프의 통증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안 아팠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아팠다 무조건 아팠죠. 정말 아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팠던 게 제 와이프. 너무 고생했고 그렇지. 제왕절개는 배가 아프고 자연분만은 회음부가 아프고 통증은 다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둘째 제왕절개하고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 생각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연분만 했는데 첫째보다 둘째 낳았을 때 더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 나이도 있겠네요. 그런데 후배아리를 낳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둘째를 낳으면 후배아리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밤에 더 잠도 못 자고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제왕절개하면 둘밖에 못 낳지 않나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넷째, 다섯째도 있었잖아요. 일곱째 본 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심지어 세로였어요. 선생님은 자연분만을 원하셨다 하셨는데 만약에 아기가 머리가 아래쪽에 없고 네. 그 흔히 말하는 여기로 있었으면 그러면 아기를 돌려서라도 자연분만을 하시려고 했어요? 이러면서는 아 돌리는 거 위험하다 그럼 아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 저는 자연분만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한 30주까지 아기가 여가였거든요 첫째가. 그래서 아 얘는 그러면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제왕절개를 하고 두 번째를 자연분만 하는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V100인데 V100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으셨어요? 1도 개인적인 견해니까 맞아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 싫었다.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딱 단 1%라도 그쵸? 이게 내 와이프한테 딱 닥치면 딱 아, 그럼 난 100%예요. 100%죠. 나에게 닥치면. 네. 근데 사실은 외래에서 보면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이 아니면 친정 엄마 그렇게 가족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말이야. 전적으로 산모가 결정해야 된다. 결국 자기가 아픈 거고 그치? 결국 자기 몸인 거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옆에서 네, 물론 맞습니다. 이 심적인 그건 해줄 수 있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막 머리 쓰다듬으면서 머리에 뽀뽀해주고 막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손대지 마. 저희 친언니도 얼마 전에 분만을 했는데 제가 가서 괜찮아? 이러고 등을 쓰다듬었더니 아프니까 건드리지 마.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렇죠. 안 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기도만 해야지. 여기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게임을 진짜 맞아요. 조는 사람도 있다. 사실 와이프가 진통이 처음 왔을 때 이 병원에 딱 데리고 갔더니 자궁경부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저 출근했어요. 근무지가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네이버 진통이 걸리면 오겠다 하고 입원시키고 갔어요. 첫째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둘째 낳을 때 남편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저 혼자 운전을 해서 캐리어를 끌고 맞아요. 입원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남편이 바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상황이었던 걸 다 아는데 이게 참 그 싸울 껌덕지가 딱 생기면 나 둘째 낳았을 때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진통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관문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 휴가가 하루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죠. 월요일에 낳는 게 제일 땡큐지. 월화수목 5일이잖아요 남자들 직장 그 출산휴가가. 그래서 월화수목 금하고 토일은 그냥 쉬는 거지. 아, 그렇죠. 그리고 명절이 있으면 명절 전 5일 정도야. 아,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도분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겠네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자연분만을 하기도 하고 제왕절개를 하기도 한다. 주변 지인들한테 권할 때는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질려보시는 선생님이 권유해주는 방법으로. 의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아. 왜냐면 내가 자연분만 아무리 원해도 예를 들어서 애기 뭐 머리나 아니면 애기의 그 태아 예상체중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뭐 과도한 것 같다 이러면 자연분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제왕절개로 안전하게 건강한 아기를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는 만약에 의학적으로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산모 마음대로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남편분이라면 이렇게 여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은 정답이겠습니다. 그렇죠.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산부인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카페 또는 이렇게 비의학적인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일반 분들한테 산부인과 질환이나 산부인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있어요. 그러게요. 있어야 되겠네요. 있죠, 있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생각하는 콘돔. 그쵸? 콘돔. 콘돔. 중요하죠. 콘돔 중요하잖아요. 저희 매일 쓰잖아요. 초음파 치료제. 매일 쓰잖아요. 콘돔 안 쓰세요? 맨날 쓰시죠? 저 맨날 쓰죠. 왜 계속 빨개지시죠? OBGI 프렌드라고 네, 산부인과 친구 콘돔이 있어요. 네.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각종 성생활에서 쓰는 콘돔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산부인과 아 그래?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건가? 감사합니다.